오늘 참석하신 소감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토론토 영화제가 이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한국 영화 이렇게 따로 더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학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20여 명이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경우에 그동안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태어난 또 여기서 이민 와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경우에 자꾸 한국을 잊어먹잖아요. 아무리 그 캐나다 사회더라도 캐나다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 문화도 별로 관심 없고 한글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한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더 용기를 갖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래서 사실은 내일 뭐 개막에도 오고 싶은데 그거는 미리 정해진 일정 때문에 못 오지만 오늘이라도 이렇게 와서 꼭 응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영화인으로서 현지 네. 한인들에게 한인 영화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한국 영화가 이렇게 산업 구조도 별로 좋지 않고 정부 지원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가 갖는 자체가 갖는 다이나믹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그 이렇게 현실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영화, 그러니까 판타스틱한 영화 이런 경우에 그다지 잘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관객들은 좀 독특해서 즐기면서도 뭔가 건데기가 있으면 so what에 대한 뭔가가 있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 사회와 국가 뭐 민족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결핍은 무엇이고 이거를 영화하는 분들도 민감하게 따라가 줘야 그 관객과 호흡이 되는 영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흥행되는 영화들 보면 되게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뭐 이렇게 특히 영화 경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냥 꿈속에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서 아주 밀착돼 있는 예술이라서 우리 사회에 대한 연구라고 그럴까 공부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현실에 대한 관심 그것이 자기 작품에도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토론토 한국 영화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2회째인데 더욱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영화인들도 또 많이 도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도와서 점점 더 큰 규모의 영화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